톱니바퀴 넘어가서 오른쪽 아래. 그러네? 저기 뭐야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빅카TV에서 10분 영상. 패스레이드 방송하는 BJ 빅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어비스 바다 수용돌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메리트 덕분에 맵탐험을 알게 됐습니다. 아직 최근에 이제 이거 기록 찍는다고 맵탐험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메리트가 알려주네요. 그래서 지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좀 신기해요, 여러분들. 일단 축하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 톱니바퀴 있죠? 톱니바퀴를 지나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. 여기 차를 돌려요. 차를 돌리시고 여기 톱니바퀴를 바라봅니다. 톱니바퀴를 바라보면 어딘가에 닿을 수 있어요. 근데 잘 안 보이죠? 가까이 갑니다. 가까이 가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요. 저기 보이십니까 혹시? 동굴이 있죠? 저기를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동굴을 달라고 하면 뒤에서 포저를 쓰고 이렇게 가려면 안 가져요, 잘. 맞죠? 그래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여기 벽에 딱 붙어가지고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갖고 대각선으로 그대로 직진하면 돼요. 여기 붙어갖고 붙으면 잠깐만요. 살짝 대각선으로 이 정도 이 정도 뒤에서 속도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. 그럼 이게 안에 들어왔습니다. 대박이죠?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, 방금 입구로 한번 쫙 돌아올게요. 여기 팽이버섯이 있어요, 일단. 팽이버섯 디테일 보소. 야, 이거 약간 메리트야. 일단 이게 테카니 팽이버섯이고, 그 다음에 메리트 거는 여기 맨 왼쪽에 있네요. 와, 대박이다. 이러면 여기도 밑에 내려와줘요, 여러분들. 내려오시고 여기서 한번 연타드릴게요. 그 다음에 뭐 다른 데 여기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여기 삐삐삐 거리더라고요. 네. 여기 가서 반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여기는 떨어지면 다운인가요 혹시? 여기는 떨어지면 죽겠죠? 100% 다운이죠. 삐삐삐네요. 100% 다운이네요. 언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다가 이건 내가 봤을 때 운영자분들도 약간 노린 것 같습니다. 북한이 이제 메타몸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메타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기는 부서서도 못 가나? 예, 못 갑니다. 거리가 안 되나? 거리 안 됩니까? 절대 못 가죠. 걸었다! 아, 안 가지네요. 제가 만약에 뭔가 하나 찾으면은 노방정 프로입니까? 그렇죠. 프로 유튜버로 인정해 드릴게요. 여기서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장면에 어디에 있나 보자. 자, 떨어지고 나면 여기로 떨어지잖아. 그러면 요 앞으로 가면은 아까 흙이 있었고 여기는 저긴 내가 봤을 때 안 가죠. 맞지? 이쪽으로는 뭐가 있나? 왼쪽으로 가보자. 왼쪽으로. 왼쪽 저기는 가질 것 같은데. 바빠로 하면 못 가면 이렇게야? 바빠로 가면은 바빠로도 될 수도 있잖아. 근데 메타몸을 형 500루찌를 쓰면서 하시는 어? 메타몸을 500루찌를 쓰면서 하시는 아 형 늦진 않잖아. 바빠는 쉽게 가지네. 와 존나 쉽게 가지네. 잠깐 여기서 보고 가봅시다. 일단 정면에 그대로 정면 가면 돼. 가자! 피부 터지고! 아! 밟았는데 안 가지네요. 그렇습니다. 창 한번 잡아봐요. 창 잡아보라고?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비스 바다 수용돌이의 메타몸이었고 동굴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 번씩 심심할 때 가보세요. 어떻게 하다 빡치면 저희 가서 잠시 휴식하는 걸로. 영상 여기까지. 유! 아